그렇습니다. 바로 양념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또 한 번 통 안에서 5분간 숙성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달인의 김치 맛의 비결이라는 것. 육수통의 영향이었을까? 남다른 빛깔과 양념 곳곳에 배인 육수의 향이 김치 맛을 벌써부터 가늠하게 하는데, 으아,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돕니다. 이렇게 완성된 양념장에 가진 재료를 버무려서 배추, 겉절이, 김치부터 시원한 맛이 요즘 최고라는 부초김치, 총각김치 등 밥상 위에 보물 수십 가지의 김치를 만들어냅니다. 애기 아빠가 IMF한테 시기라가지고 생활이 좀 어려웠습니다. 애기는 어리고 들어가는 돈이 많고 제가 집에 있어가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 세 아이를 다 저희 어머니 손에 맡기고. 갑자기 옛 생각이 난 듯 눈시울이 붉어지는 달인.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좀 눈물이 나네요. 어머님 이제 좀 더 잘해드리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또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늘 마음의 짐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미안함 때문에라도 더욱 열심히 일했다는 그녀. 이게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 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셔서 못다한 그런 효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런 가게 한 개 얻어가지고 그렇게 재장사 한번 해보는 게 그게 제 목표입니다.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달인들을 응원합니다. 기상천외한 칼의 달인들이 나타났다. 미리 예측하지 마라. 무얼 상상하든 그 이상. 21세기 칼의 무림이 있다면 바로 이곳. 전설의 칼의 고수들. 도왕이라 불리는 내 남자. 기계보다 빠른 속사포 칼질. 예술가 뺨치는 섬세한 칼놀림. 눈이 돌아가는 화려한 실력까지 갖췄으니 도왕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생도사. 칼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칼의 달인들. 이 칸 하나로 전국을 평정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도의 고수들이 펼치는 한판 승부. 이거 20년 넘게 해도 항상 칼을 잡을 때는 저도 긴장을 하거든요. 최고의 도왕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주방을 지배하는 관객들의 치열한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칼의 달인을 찾아 처음으로 찾은 곳 경기도의 한 철판 요리집인데요. 화려한 불쇼가 시작되고 산해 진미들이 뜨거운 철판 위에서 제 한몸 불사르는 가운데 눈과 입이 즐거운 요리의 향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이곳에 철판 요리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가 있었으니. 와! 손이 너무 빨라서 손이 안 보일 정도예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현란해요. 레몬즙 하나 짜는 것도 예사롭지 않고. 철판 요리사들한테 사랑 필수품이고요. 내가 진정한 칼의 고수다. 철판 요리 경력 30년 주대원 달인입니다. 자신의 비기가 담긴 가방을 가져오는 달인. 그가 애지중지하는 칼들이 담겨있는데요. 그 칼로 맛보기 실력을 보여준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실력. 절대 빨리 감기한 화면이 아닙니다. 리드미컬한 칼놀림에 맞춰 일정하게 썰려나가는 오이. 손가락을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시던데. 예. 왜 그런 거예요? 예, 보통 칼질을 빠르게 하다 보면은 예. 칼이 재료가 음식 재료가 칼에 붙으면서 그 재료 자체가 점점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손으로 살짝 막아주면서 빠르게 자르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마늘같이 작은 재료는 어떻게 쌀까요? 작은 마늘을 크기에 맞춰 더욱 섬세해진 칼의 움직임. 마치 기계가 썬 듯 얇고 정확하게 썰렸습니다. 예전에 영화 보시면 신하빈 씨가 칼을 뒤로 던져가지고 도마에 꽂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걸 칼로 물베기라고. 아니 달인 설마! 그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요? 영화에서는 CG로 처리하지만 저는 제가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서요 주대원 달인!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긴장되는 그 순간! 와우 달인! 대단하십니다! 역시 칼의 고수를 제대로 찾아온 듯한데요? 이야.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저희가 사과를 붙였어요. 예. 저거 딱 맞추시는 거예요. 한번 딱 보고 감 측정하신 다음에. 저걸 돌아서 맞춰야 돼? 예.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작진의 제안! 달인은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절로 함성이 터지는 가운데
이야, 다시 봐도 놀라운 실력입니다.